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3회차죠. 예, 21번. 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자, 고르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먼저, 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 보다 저렴한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존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택저당담보부 채권하고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2차 시장이라는 게 결국 주택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 자금을 공급을 할때 필요한 자금은 예,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예,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공급해 주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전문성을 결합한 투자자 집단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신디케이션이라는 것도 결국 지분금융의 성격이죠. 예, 2번에 보시면 프로젝트 사업체 신용이 우량하면 프로젝트 금융으로 조달하는 금융비용이 기업 대출보다 저렴하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죠. 프로젝트 금융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비용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체에 예, 신용하고는 관계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죠.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고정금리 대출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을 유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편이겠죠. 우리가 약정 이자율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요렇게 되면, 그죠? 예,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조기 상환을 유도하게 되더라.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정도의 난이도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계산을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서류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할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봤단 얘기죠. 그럴 때 여기서 대출 승인 기준이 나왔을 때요. 대출 승인 기준이 담보 인정 비율 있죠? 예, 요걸 기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은요, 이 주택 가치에다가 이 비율을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암산 수준으로 구할 수 있죠. 예, 거기 보시면 담보 인정 비율이 60%. 주택의 담보 평가액이 5억이죠. 그러면 5억에 대한 60%. 그럼 3억이죠. 예, 바로 나오죠.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을 기준할 때는요, 여기가 이제 연 저당 상수가 될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소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DTI 비율을 곱하고요. 예, 기타 부채가 있으면, 원리금 상환하는 게 있으면 그거 공제하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조건이, 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0%를 줬다는 얘기죠. 근데 연소득이 얼마냐면 6천이죠. 예, 6천에 대한 40%. 그러면 2,400이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1,200만 원을 상환하고 있죠. 그럼 2,400에서 1,200 빼면은 1,200이죠. 1,200이고 연 저당 상수가 0.12를 줬다는 얘기죠. 요걸 나누게 되면 1억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금액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 예.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요. 투자회사도 꾸준히 언급이 되는 거죠. 1번에 보면 최근에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복합 리츠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한 사업 부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사업을 병용을 해서 투자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도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 회사죠. 그래서 초과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 된다면 틀리겠죠. 예,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 자본금은 최소한 70억 원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산관리에서는 다른 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되고요. 오로지 자산관리 업무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4번이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시면 이게 원리금 상환 방식은 또 중요한 거죠. 예, 그거는 항상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를 물어봤죠. 기억해 보면 원금 균등 상환 융자란 융자 원금을 융자 기간으로 하는 할부 상환금과 그때의 잔고에 대한 이자를 합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원금은 균등한데요. 이자가 이제 점점 줄죠. 예, 그래서 두 개를 합한 원리금이 점점 감소하는, 체감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융자는 매달 일정액을 지불하면요. 융자 기간 중에 원금과 이자가 전액 상환하는 방법이죠.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원금은 증가하고요. 이자는 감소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대신 원리금은 이제 균등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체증식은 초기 상환액을 낮추고요. 소득 증가에 따라 체증시킴으로써 인플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체증이죠. 그러니까 얘는 원리금이 이렇게 체증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의 월부금은 초기보다 후기가 많아지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초기보다 후기에 원금이 많이 지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요거는,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리을은 틀린 표현이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 우리가 초기보다 후기에 원금이 많이 지급되는 것은 맞는 표현이지만, 원금 균등에서의 원리금이 후기로 갈수록 커진다면 틀리죠. 예,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에 대한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24번에는 답이 3번. 예.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는 항상 숙지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혹시 계산이 잘 하더라도 내가 원금 균등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그 정도까지라도 해주시면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예, 거기 보시면은 1번에 자산 유동화 증권은요,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 또는 저당 채권 등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그래서 ABS가 MBS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다계층 증권은 저당 채권의 발행액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눈 후에 계층마다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요.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CMO를 다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계층으로 된 거는 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4번에 보면 저당 이체 증권은요, 발행 기관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중에서 MPTS만 모든 권리를 투자자가, MBB만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3번에 주택저당증권은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양수해서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MBS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저당담보부채권은 모기지풀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MBB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발행자가 갖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는, 그죠? 예. 그래서 MBB에 대한 거, MPTS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구별이 가능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조기 상환 위험을 같이 부담한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MPTS는 모든 거를 다 투자자가, 그죠? MBB는 모든 거를 전부 발행자가,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차이점 뭐냐면요. 이 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둘을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정도는 항상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보시면, 예, 수요 곡선이 우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어느 재화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에 대한 거를 물어봤던 얘기죠. 예,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에 공급에 비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클수록 생산자 부담이 커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탄소 비대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산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맞는 편이 되겠죠. 2번에 보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같은 논리죠. 이번에는 반대가 되겠죠. 탄소 비대를 했을 때 거꾸로 예, 공급이 탄력적이죠. 그리고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게 되면 공급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했었던 거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같아진다고 그랬었죠. 예, 맞는 표현이죠. 근데 완전 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틀려지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모든 거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죠. 소비자 또는 생산자 중에 누구에게 조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의 크기는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누구에게 부과했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죠. 근데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냐 여부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애들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간다. 이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예,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5번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여러 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출자 회사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받게 되면요. 거의 뭐 대금 지급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출자한 비율에 따라 수익의 크기가 틀려지니까 예, 그럴 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용에서 보시면 2번에 토지개발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수익을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토지 신탁 개발 방식밖에는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TL 방식에 대해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해 보시면은 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 내용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준공을 했다. 그럼 빌드죠. 그죠? 그리고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이전했으니까 트랜스퍼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 임대해서 리스죠. 그러면 글자 따라가면 BTL이 되겠죠. 예. 그래서 3번은 맞는 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에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 그거는 시장성 분석이죠. 예, 그리고 1번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개발 방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보시면, 예,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금융제도는 크게 주택담보대출시장과 주택저당채권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를 이제 잘못 설명한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예, 먼저 주택담보대출시장을 1차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자금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1차 시장은요, 자금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1차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대출이라는 시장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요, 기본적으로 유동화를 통해서 재원이 조달되는 관계로 기본적으로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형으로 우리가 보급이 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은 최장 50년까지. 예.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은요, 중민주택채권의 발행,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은
주로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임대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그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게 되면 주택 자당 채권 유동화 시장을 2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차 대출 기간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2차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랬을 때 거래 대상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주택도시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걔가 틀린 거죠. 2번에 대한 부분이. 예. 그래서 28번은 2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인 보금자리론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은요. 1차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에 주택담보대출하고 주택자금대출은요.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 이런 데서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9번에 보면 사업주가 이제 프로이트 금융을 활용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 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러분한테 쭉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대규모 자금이 소요가 되고요.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원래는 프로이트 금융이 유전 개발을 할 때 활용을 했던 방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전을 한번 터트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만 한번 터지면 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에다가 사업권을 떠넘기고 거기에 출자 지분에 따라서 나중에 뭐를 얻을 수 있냐면 현금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현물로 받는 것도 이렇게 명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 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소구 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비소구 혹은 제한적 소구 금융.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사업주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이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이게 사업주의 신용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가 되면은 대출 기간의 채권에서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5번에 보면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이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사업 지원을 초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투자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 말 그대로 투자를 개념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이해관계가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29번에는 답이 3번.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성격서부터 특징,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같이 쭉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한 문제에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들이 한 번 봤다고 다 정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틀려도 보고 다시 또 보고 그래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한테 익숙해지고 정리가 되고 제목만 나와도 답을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무조건 반복이죠. 반복. 예, 반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 시간 조절도 잘 하셔야 되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요, 이 네 가지 마케팅 믹스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이 중에 각각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를 물어봤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전략은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위주, 수요자 위주, 누구 위주예요? 이건 공급자 위주죠. 예, 그래서 공급자들이 예,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표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STP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이거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 요거는 이제 지속적인 관계죠.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에
지속적인 관계를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광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하죠. 최근에 이게 또 실명감이죠. S전자에서 인도에서 그 낸 광고가 화제가 돼가지고 한 2억 부 정도인가 찍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가 뭐 설치를, 뭐 TV 설치를 의뢰받아서 뭐 가는데 상당히 뭐 산 넘고 물 건너고 뭐 진짜 뭐 소떼 뭐 이런 데 가로막혀 고생고생해서 가서 봤더니 거기가 맹아 뭐들이 거주하는 시설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거를 설치했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면.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 이런 거를 상당히 중시하는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이 기업의 어떤 책임.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곳이면 어딘지 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각인을 시켜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제품을 선호할 때 그 제품을 선호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 있는 네 가지 중에서 예, 거기 보시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양문형 냉장고를 제공하는 거는 경품 제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니은의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하는 것은 유통경로 전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 및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이거는 제품 전략이죠. 예, 그래서 기억이, 예, 이게 경품 제공하니까 이게 판매 촉진이죠. 판매 촉진 안에 들어가는 게 광고, 예, 홍보,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품 제공. 요렇게 해서 얘도 네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경품을 제공하는 건 판매 촉진에 들어가고요. 좋은 조건의 융자를 쓰는 건 이제 유통 경로. 그 다음에 이건 제품. 그러니까 이제 답이 예, 3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도요, 얘네들이 다 쭉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역시 또 문제를 하나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예,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예. 관리는 이론으로 나올 때는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어느 정도 정리하셔도 답을 풀 수 있죠. 예, 자치관리는 입주자의 참여도모로 공동체의 인식을 고취하지만 관리 업무에 지속적 적극적인 참여는 이제 결여되기 쉽다. 예,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전문적인 계획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기밀 유지와 보안에는 불리하죠. 그래서 자가관리가 기밀 유지는 얘가 잘 되죠.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그죠? 그 대신에 위탁관리는 기밀 유지는 잘 안 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죠. 혼합관리는 과도기적인 관리죠.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고. 다만 혼합관리는 위탁을 줄 때 전부를 위탁을 하지 않고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방식이다. 예, 그리고 자치관리는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이 되고 절감된 관리비를 시설에 재투자한다 그러면은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은 위탁관리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절감된 관리비를 시설에 재투자한다 그랬을 때 자기 거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그러지는 잘 않죠. 예. 그래서 위탁관리를 채택하면요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전부를 위탁을 줬으니까 책임 소재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31번에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예. 5번에 가격 기능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정부의 개입이 잦은 편이다.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수시로 개입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판매자하고 구매자가 소수인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3번에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거래 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가성으로 인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쉽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의 수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부동산 시장은요 시장의 국지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국적인 시장이 아니라 소규모의 지역시장으로 쪼개져 있고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개의 하위 시장들이 또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별로 거래되는 가격, 임대료, 거래 관행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예, 32번도 시장이고 33번도 시장인데 요즘의 시장을 물어볼 때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5번에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는 주택 공급의 확대에 기여한다고 했을 때 이게 PF가 이게 부동산 개발 금융이거든요. 공급자 금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확대가 되면은 예, 부동산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장기 주택 저당 대출 제도의 활성화는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을 쉽게 해준다. 맞는 표현이죠. 정부가 만약에 연리 1% 수준으로 예,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에게 한 5억씩 대출해주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뭐 직구에 내 집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조절 전체는 일반 경기 조절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주택 공급도 늘어나게 되면은 건설 시장, 그 다음에 각종 자재에 연관되는 시장들도 다 파급 효과를 얻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정부가 건축 효과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요, 신규 건설이 침체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죠.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이 감소하겠죠. 증가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그 얘기는요. 시장을 물어볼 때 효율적 시장 이론도 들어올 수 있고요. 경제에 관련된 논리를 부동산 시장으로 접목을 해서 또 금융에 관한 것도 접목을 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가면 주택시장의 여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예. 여과라는 것은요, 1번에 보시면 주택의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되는 현상을 여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또 여과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기존의 재고주택이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의 흐름이 변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예, 요거를 이제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또 여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다 출제했던 거니까 표현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과 작용에 의한 주거 분리 현상은요. 이 외부 효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 외부 효과에서 주어지는 편익은 얻으려고 하고요. 부의 외부 효과에서 주어지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도 주거 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한다. 즉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요. 하향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원배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다만 이제 소득이 낮아서 주택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틀린 거는 이제 4번이 되겠죠. 침입 등에 의한 하향 여과 과정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면은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틀리죠.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과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을 때는요, 이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가,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거,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이 개선이 된다는 거, 예, 그거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예, 문제가 제주도 원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제주도 원가를 구하라는 거는 시험상에서 두 번 출제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10년 전에 준공된 5층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건물이니까는 연면적을 예, 체킹해 두시면 되겠고요. 공사비 내역에서는요, 예, 개발 사업제 이윤도 다 포함해서, 거기 보시면은 단위가 1,000원이니까 5억인데, 통상의 부대비용 2,000까지 합쳐서 5억 2,000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1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요. 기준점이 현재가 12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120으로 해서 이거를 수정해줘야 되죠. 그러면 5억 2,000에다가 1.1을 곱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얘가 6억 2,400만 원이 나오죠. 이거를 1,500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예, 연면적 1,500으로 나누게 되면 나오는 게 1번에 41만 6천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35번은 답이 1번. 예.
이건 대입하는 요령만 알면, 이게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게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하면은 좋죠. 예, 조금은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36번에 보면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라고 했을 때요. 공시가 기준법으로 토지 가치를 구할 때는요. 이 비교 표준지에다가 우리가 시지계그라고 그랬었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이죠. 얘를 비교를 해서 토지 가치를 도출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얘는 안 와도 되죠. 지역료 인근 지역에서 구했다 그러니까. 근데 시점 수정은 뭐로 대체한다 그랬냐면 이건 지가 변동률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교 표준지가 600만 원으로 돼 있죠. 예. 근데 거기 보면 지가 변동률이 있죠. 예. 그게 시점 수정이죠. 2%가 상승했다 그러면 100분의 100 플러스 2가 되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1.02 예, 이렇게 예,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지역 요인은 할 게 없죠. 개별 요인을 봤더니 예, 가로 조건에서는 5% 우세하다. 우세하면 더해 주면 된다 그랬죠. 100분의 100이니까 1.05 이렇게 나오겠죠. 예, 대신에 환경 조건에서 10% 열세하다. 열세하면 빼 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100분의 90이니까 0.9, 예, 이렇게, 예, 구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늠을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아, 다 이제 1.02 곱하기 1.05 곱하기 0.9 있죠? 이 세 개를 이렇게 먼저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0.9639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예, 36번에 있을 때, 578만 4천원, 400원 이렇게, 3,4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항상 이거 계산하실 때는요, 얘네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셔야겠죠. 그리고 힌트는 600일 때 얘네가 만약에 1이면 역시 600이지만 0.9639라는 얘기는 600보다는 금액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예, 과거 대학가에는 하숙집이 많았는데, 최근에 원룸 등 독립주거시설이 많다. 학생 선호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부동산 용도가 시장 선호도와 적합하게 되는 경향을 예,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적합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이게 경제적 감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전통적인 한옥으로 된 하숙집이 있다. 그럼 주변이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특별한 감가의 대상이 안 되는데 주변에 다 원룸같이 현대식 건물로 다 대체가 되어 있을 때 혼자만 한옥으로 되어 있으면 낡고 오래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 다음 임대부동산에 대한 자료에서 순수익을 환원해서 수익가격을 구하셔 이렇게 되어 있죠. 기대율은 8%, 환원율은 10%라고 되어 있을 때 예, 그러면 우리가 수익환원법에서 수익가액을 예, 구하고자 했을 때요. 이게 순수익이고 이게 환원이율인데 환원이율은 좋죠. 10%. 예, 할인율이니까는 얘는 0.1로 대입하면 되고요. 얘가 0.1이라는 얘기는 위의 금액의 10배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유효총소득이 2000이잖아요. 그러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유효총소득은 2000을 줬고요. 영업경비 안에서 유지관리비 300은 빼줘야겠죠. 예.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도 역시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수도료도 당연히 빼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100만 원도 빼줘야겠죠. 그죠? 대신에 원리금 상환액과 영업소득세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공제할 게 예, 400, 500이죠. 그럼 2000에서 500을 빼면 얘가 1500이죠. 10 빼면은 1억 5천이죠. 예. 그러면 답은 예, 4번에 1억 5천.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도 한두 번 이렇게 출제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 정도를 내가 도출할 수 있느냐. 그래도 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고요. 예, 근데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틀린 거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고요. 예. 그 인근 지역도 예, 자주 예, 시험상에서 언급이 되죠.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서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인근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수익환원법이라고 나와 있을 때요. 나중에 이게 수익환원법이 이게 가액을 구하는 거고요. 수익분석법이 임대료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법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이 파트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액을 구하냐 임대료 구하냐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예, 거기 보시면 4번에 적산법이라고 나와 있죠. 예, 얘가 이제 잘못된 표현인데요. 적산법에서는요. 적산 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기초 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해서 구한. 그래서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필요 제공비를 가산한다는 거는 동일해요. 근데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서 얻은 수익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업경에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해서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기초가액, 그죠? 그래서 4번은 수익분석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표준지 공시가 이의가 있는 사람은 며칠 이내 예, 30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구성이 됐을 때 국장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리죠. 예, 그래서 요거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국장은 일단의 공동주택에서 산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그럼 틀리죠. 공동주택은요.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고요. 얘는 전수조사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면 틀리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라든가 아니면은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거는 5번이 되겠죠. 법령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 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거는, 예, 그거는 공동주택과, 예,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가격, 예,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 있죠. 예, 그렇게. 그래서 원래는 명칭에서 이렇게 나오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를 하는 건 얘들이 되는 거고요.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0번에 올바른 거는 5번.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쭉 풀어보셨을 때 내가 된 파트와 그렇지 않은 파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회차에 유사한 내용이 나오면 맞출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틀린 내용에서 다시 수정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점수를 우리가 딸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뭘 새로운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뭐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예, 이번 주에는 예, 3회차 모의고사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의 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